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이 파워플레이다. 거점을 빼앗아. 이 거점을 점령했군. 명처치! C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버라이드에 나오는 무기 중 자룡 소총이 있어요. 사용해보니 이 무기가 엄청 마음에 들어요. 이 영상에는 이 무기의 특성을 정리해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시작해봅시다. 쥐에도 쇠도는 속사 프레임 물리 무기입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드 무기여서 디자인과 사운드가 참 멋있어요. 스탯을 이렇습니다. 총격 18, 사거리 32, 안정성 60, 조작성 42, 재장전 속도 52, 분당 발사수 720, 단창 51, 그리고 조준 지원 60입니다. 20 정밀 데미지와 13 몸 데미지를 시켜요. 헤드샷 TTK는 0.77초인데 10 헤드샷과 한 몸샷 필요합니다. 몸샷 TTK는 1.17초인데 몸샷 15개 필요합니다. 나쁘지 않죠? 사거리만 좀 더 높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저는 이 영상에서는 스웨도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소구경, 정밀 조준 탄약, 터널 시약, 광란, 그리고 조작성 걸작이 있어요. 저는 이 무기를 PvE에서도 PvP에서도 많이 사용해보니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드랍된 버전은 좋지만 제가 원하는 우주 종결이 아니에요. 이 무기는 PvE용으로도 PvP용으로도 참 괜찮은 버전이 있어요. 특성을 봅시다. 사거리 총격을 원하시면 불보화 대신 망시 단조 간선을 선택한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작성을 위해 새로운 총열을 선택할 수 있고 안정성을 위해 다각형 강성이 좋아요. 하지만 총열을 다 비교해보니 소구경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소구경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사거리와 안정성의 플러스 7 추가 되어요. 탄창은 정말 좋은 탄약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속성은 이 시즌에 새로운 속성 두 개가 있어요. 가열 그리고 터널 시야. 가열은 이 무기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PvP용으로는 꼭 터널 시야를 받으세요. 참 괜찮은 속성이에요. 대상을 처치한 후 재장전하면 잠깐 동안 표적 획득 및 조준 속도가 증가합니다. PvE용으로는 연병과 광란을 찾아요. 무자비한 먹이 쟁탈전 쓸 때가 있지만 스웨도는 속사 프레임이어서 단창을 비웠을 때 재장전 속도가 다소 빨라지죠. 그래서 그 속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PvE용으로 연병과 광란, 그리고 PvP용으로 터널 시약과 살상 단창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미 말했듯이 저는 무기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해체하기가 쉽고 터널 시야를 가열시킨 다음에 조준점이 마치 뻘꾸리 손가락에 붙은 것처럼 저기 머리에 붙어요. 파밍한 것도 쉬어서 이 무기를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한테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 구독했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